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세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종목 분석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 방법부터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전화와 문자, 별톡방, 그리고 톡스타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에 전화기로 연락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태프분들의 개인 톡방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태프분의 톡방에 골라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톡스타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저와 그리고 스타분들과 실시간 소통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새롭게 바뀐 톡스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퀴즈를 중간에 나갈 건데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톡스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 와 계시는지 먼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별톡방 상황 체크를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다람쥐 씨 오셨어요. 첫 번째로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병호 대표님과 정호영 대표님 나오는 날이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다람쥐 씨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알찬 내용들 쏙쏙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든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이 점만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차게 톡스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 먼저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볼까요? 기업 내실이 큰 폭으로 개선돼서 주가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안겨주는 종목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턴어라운드, 2번 그라운드, 3번 어라운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2부에서는 힌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역시나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부에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다면 금요일에는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1부에서는 오늘 전문가들이 종목 먼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화하고 문자, 채팅방 이용한 상담은 2부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금요일인 1부. 오늘은요, 과연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평타토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사지마라의 김보스타입니다. 네, 오늘 또 시장 참 여러 가지 이슈로 참 많았는데요. 오늘 금통위 결과도 있었고,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뭐 똑같은 뭐 결과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좀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코스닥이 좀 급등을 했죠. 오늘 환율은 크게 많이 안 움직였는데 그래도 코스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매기가 좀 돌았는데 특히 제약바이오가 오늘 잘 갔어요. 제약바이오 잘 갔는데 과연 이 올라온 게 과연 이게 여기서 때리려고 더 많은 매도 수익을 주려고 이게 하는 건지 어쩐 건지 한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정호영 대표님하고 그다음 윤병호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정호영 대표님 한 주 동안 주식시장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셨나요? 좀 뭐 시장이 뭐 막판에 좀 오르긴 했는데 네. 약간 이거 매도의 기회를 주는 건가요? 매도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세한 시향은 또 제가 10시 방송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맞게 제가 또 두 분과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병호 대표님은 뭐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뭐 리딩이나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뭐 재밌었던 일이나 뭐 특이한 건 많이 없었나요? 예, 제가 그 삼성전자를 네. 바닥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아, 네, 지금 네. 조금 시장이 왜곡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수급으로 봤을 때요. 네. 네, 그동안 뭐 아주 외인들이 우리 네. 그 거래소를 집중 공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순매수 물량을 빼면 거의 없다. 아. 예, 그래서 시장이 조금의 그 왜곡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 우리 시장이 갈 수 있나 없나는 외국인들의 그 삼성전자 지속 순매수가 나와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관찰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사실 뭐 계속 환율이 계속 이제 워낙 강세되다가 오늘 좀 살짝 소폭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순매수가 주로 삼성전자에 몰렸다. 예, 사실 삼성전자 말고 별거 없었다. 예, 예. 이런 예,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빚 좋은 계산이다. 예. 전체적으로는 사실 지수는 올랐는데 별로, 내조모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제약바이오 빼고. 제약바이오 안 들고 있으면요. 되게 예. 심심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주식 사지 말에서는요, 사지 말 주식. 우리가 맨날 사라고만 하니까 여기저기서 각 방송, 뭐 인터넷, 뭐 여기저기서 맨날 주식 사라고만 해요, 항상. 네, 사지 말 주식을 또 용기 있게 한번 외쳐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진정성이 묻어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칭찬도 우리 시청자분이 해주셨는데, 그 칭찬에 맞춰서 오늘 또 정말 재밌는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증권사 리포트 중에 좀 틀린 거나 틀릴 것 같은 거 우리가 찾아내서 낱낱이 대놓고 얘기해 준 그런 시간입니다.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네, 그러니까 틀린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리포트를 우리 윤봉호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네. 어떤 종목 어떻게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 한화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예. 예, 이 종목은 우리가 사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미 틀렸다. 이미 증권사 리포트가 틀렸다라는 부분을 틀렸죠. 제가.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된다. 그거야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좀 지난번에 그 한화 삼성 그 삼성 쪽에서 이제 그 기업 인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유동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삼성 걸 좀 사갔죠, 많이. 예, 한화에서? 많이 사갔죠. 네. 예, 그때 좀 무리한 배팅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래서 이번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예, 지난번에 그 삼성 카카이 예, 카이, 네. 예, 한국 항공우주의 그 지분을 또 전량 매각을 했잖아요. 아, 예. 예, 아주 한 톨도 없이 다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수주 나오면 큰일 나겠네요. 이상한 게, 그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예. 최저점에서 매도를 때려줬다는 거죠. 네, 참 못하네요. 기업에
어떤 그 유동성이 상당히 급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급하지 않으면 그런 선택할 수 없는. 예예 그런 선택은 지금 뭐 한국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수주가 될지 말지 지금 예예 예, 지금 좀 보지 않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 이거 급등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팔아버려가지고 예, 예. 예,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6월달 5월 말일서부터 6월 초까지 예, 증권사들이 연달아 아주 그 릴레이식으로 예, 그 매수 추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가격은 대략 예, 4만 원 전후 전후에서 예,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예, 추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예, 급락을 해버립니다. 예, 급락을 하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이것이 예, 이 고점에 여기 상승하는 구간이 이게 그 뭐랄까 그 삼성 예, 테크인에서 예, 하나 테크인으로 하나 그룹으로 피인수될 때 네. 예, 그때 이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로는 예, 지금까지 아주 줄기차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빠졌네요. 예, 그 거의 사이에 다 없이 빠졌습니다. 완전히. 예, 예, 추세를 전혀 돌리지도 못하고 어떤 심리적 저항선도 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2017년대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네. 예, 예, 예. 우리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아주 그냥 6월 전후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예, 예. 6월 그 5월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 그때 사이에 반짝 올라왔네. 예, 반짝 올라올 때.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요. 그분들이 추천하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은 예. 그 위치를 우리가 안 볼 수 없잖아요, 차트를. 그리고 이 목표 주가가 또 어처구 없어요. 예, 그 차트를 봤을 때는 이거 뭐 개인들이 네. 매매를 해도 이거보다는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추세라는 거는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빠져나오고 거기서 지속적 반등 나올 때 그걸 이용해서 매수 보고서를 내는 네. 이런 거는 그리고 목표 주가가 거의 다 비슷해요. 같은 예, 기간에 다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예. 며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분석이 연구들을 안 하지 않느냐. 예, 예. 분석을 안 하고 누가 마루타식으로 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하나 내면은 예, 그것을 거의 카피하는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 그 2월 18일, 6월 11일 날 유진 투자증권에서 목표가 39,000원. 39,000원짜리. 예, 하나 나왔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실적 부진 1분기에 이미 확인이 됐고, 예, 예. 2분기부터의 실적 개선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주로 이 내용이에요. 2분기에 실적 개선 효과가 있을 거다. 네, 근데 예. 조금은 있긴 했어요. 아, 예, 그러나, 있긴 했다. 예, 네. 전년 대비해서는 40%가 빠졌습니다. 택도 없다. 예, 택도 없는, 예, 그런, 예. 예, 실적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일일이 다 제가 언급을 드리면, 한화 투자증권에서도, 예, 여기서는 또 목표가 조금 더 과했네요. 예. 이봉진 애널리스트 분의 그 리포트인데요. 42,000원. 예, 예. 무리수를 넣었네요, 쭉. 예, 실적은 1분기 저점을 회복 가능할 전망이다. 예. 한화 투자증권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목표가 이렇게 세게 때려놓고. 네네. 그때 쭉, 그 뒤로 쭉 밀렸네요. 예, 예. 계속 밀렸죠. 아, 좀 냄새가 나네요, 예. 좀 이거 좀. 예, 거기에다가 다시 또 미래에셋 대우에서 추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예, 목표 주가 42,600원. 이건 좀 더 높아졌죠. 네. 예, 박원재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예, 이분은 연간 중기 실적 저점. 예? 아, 600원 높였네요. 예, 600원. 하나 투자 주권하고 살짝 경쟁했나 봐요. 예, 나 600원 살짝 더 올려볼래. 예, 예. 뭐 워낙 많아서 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한국투자증권에서도 39,000원 주철이 네. 연구원. 대부분 대동소이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지난번에 우리 평촌님께서도 이분들 어디 모여서 학문대 모여서 리포트 쓰느냐고 이렇게 예, 이야기까지 한 적이 숙제 있었는데 숙제 나오나 봐요. 숙제 오늘까지 숙제 해야 되는데 예, 이거 뭐 도저히 예, 신뢰가 가지 않는 진성의 보고서는 언제 나올 것이냐 예, 좀 기다려집니다. 예. 일단 우리 하나투자증권에는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투자증권 대표적인 게 이제 전 정부 때 국민연금에서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전자 합병할 때 하나투자증권에서 정말 자신 있게
예, 반대 리포트를 냈거든요. 예, 예, 예. 아, 그땐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박수를 받을만 했죠. 근데 예, 예. 그 하나 투자증권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증권사들이 제일모직의 부동산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하면서, 네.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그 부동산 가치 엎어가지고 삼성부동산 합병해서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이게 막 합당하다라고 해버리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일단 그런 하나 투자증권이 그 사장님 바뀌시더니 좀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뭐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정호원 대표님께서는 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리포트도 한번 제가 하나 전달해 드렸었는데 한번 어떻습니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향후 전망이나 뭐 이런 거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이종목 의견도 의견인데 네. 저는 이제 이거 몇 주째 출연하면서 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이걸 진짜 안 만들었나? 아, 네. 그 작년에 재방송을 안 보셔서 그래요. 아, 그 정말 쪼아댄 종목들이 많아요. 그 주주들이 원망을 살 정도로 그런 경우 있었죠. 많아요. 네. 한두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영진약품, 뭐 한국항공우주 반등만 나오면 던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국 내려갔잖아요. 네. 그게 진짜 도움 주는 건데 한국항공우주는 정말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네, 진짜. 그거를 반등 나올 때마다 던지라 그랬어요. 네. 근데 언젠가 한번 김보나하고 그 이 서바이벌 게임처럼 네. 이 주식 전문가나 네. 애널리스트 초청해서 한번 붙었으면 공개적으로 좋겠다. 질문은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아, 솔직히 그냥 논리 싸움으로만 해도 네. 뭐 충분히 뭐 이렇게 네, 논리 싸움을 하다. 왜냐하면은 그 이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그 목표가가 터무니 없었거든요. 제 적정 주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네.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평택촌놈 기술 특허 적정 주가로는 이게 5만 3천 원짜리예요. 근데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예. 근데 시황을 못 보는 거예요. 시황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구석도 많은데 한 가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이 오가는 바닥은 절대로 정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란 얘기예요. 부동산 안 그렇습니까? 모든 투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를 하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 옛날에 그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삼성 테크윈이었어요. 그래서 인수가 이제 됐죠. 하나로. 그래서 하나 테크윈 됐다가 하나 웨어스페이스 됐는데 여기서 고점 찍은 게 201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거의 80%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80%. 그리고 나서 요 구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왜 올랐는지 대충 알아요. 근데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는 제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시황만 잘 보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름 이후로 보고 싶으시면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6월 초 5월 말에 고점 찍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크게 시황하고 그 이후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7월 초부터 시작해갖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눈여겨보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 향후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다만,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죠. 그리고, 놀라운 게 그, 제가 만든 적정 주가보다 훨씬 낮게 잡았다는 거, 목표가를. 그래서, 와, 또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네, 이런 종목도 있구나. 아, 처음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려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평택촌동 기술특허 적정 주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입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미래 전망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6월 11일 날 제시한 이후로 그냥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주가를 그냥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니까 지금 2만 5천 원입니다. 지금 보실 거 4만 원 얘기했는데 그것도 반등을 해서 2만 5천 원. 네, 아, 그나마 반등해가지고 예, 저점 2만 1천 원까지 갔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다음 종목 한번 그 다음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와 나왔습니다.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사실 열심히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제가 종목 그냥 다투로 돌리다가 하나 던져가지고 걸려도 걸리거든요. 이게 걸리는데 어떤 종목이냐면요. 위메이드입니다. 아, 위메이드. 아,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인데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다 게임주죠. 게임주인데 이게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매수 주가는 이제 목표가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죠. 예, 목표가는 78,000원. 네, 지금 현재 주가 얘기 드릴게요. 31,650원. 네, 말도 얼척도 없죠. 네, 그리고 2018년 6월 20일 날 나온 그런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뭐 지켜보자 그랬어요. 일단 리포트 뉘앙스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지켜보자. 근데 목표가는 왜 78,000원이야 이거죠. 왜 지켜보자 그랬으면은 목표가 좀 낮춰야죠. 아니면은 커버 종목에서 빼든지 커버리지 하지 않는 종목으로 빼던지 지켜보자 그랬는데 왜 목표가는 매수로 해놓고 이 정도면 거의 스트롱 바이죠. 왜냐하면 이때 이날 주가가 42,600원입니다. 42,600원이에요. 근데 타겟 프라이스가 78,000원이면 이건 거의 스트롱 바이나 다름 없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지켜봅시다인데 목표 주가를 수정을 안 했는지. 예, 목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아놓고 일단 여기서 깔고 있는 전제가 이겁니다. MMORPG의 이카로스, 이메드가 게임주잖아요. 이카로스 M이 출시 예정인데 하반기 출시 예정 작품들 중에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을 제외하고 경쟁작이 없다고 판단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게임 매출에 따른 국내 매출이 증가할 거다. 그 중국 시장 비수권 게임에 대해서 순조로운 양성화와 라이센스 매출이 증가할 거다. 라는 게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리포트의 요지고요. 이카로스 M에 이어서 연말에는 미르포, 에럴전기 3D 등 공격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통 연말에 그런 기대를 하니까 이게 6개월 정도 선반영으로 치면은 지금 오르는 게 맞지 않냐라는 뉘앙스거든요. 근데 지켜보자 그래놓고 다 좋다고 해놨어요. 이 사람 지켜보자란 말뜻을 잘 모르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결과를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이카로스 M 출시했습니다. 예. 6월에 이제 출시했어요. 구글 매출 게임 매출 5위 안에 들었습니다. 들기는. 근데 전체적으로 이때가 매출이 확 다운됐을 때였어요. 매출이 확 다운됐을 때였고 매출은 기대 이하 참패했죠 완전히. 그리고 2분기 실적 라이센스 매출이 95억 원이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 그냥 철저한 어닝 쇼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조인트 벤처 설립이 장기간에 완료되지 않으면서 이 불확실성이 계속, 노이즈가 계속되면서 결국 주가는 전혀 가지 못하고 지금, 31,650원. 네. 31,650원이네요. 네. 거의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보고 있는 게 하반기에 보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웨드 리포트 쓰신 분이, 이카로스 M을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야 되는데. 안 해봤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저 진짜. 별로 재미없는데, 이거. 저는 저 주변에 물어봤어요. 저기, 제 친구들이나 제 많은 동생들. 물어봤어요. 아니, 너 이카로스 M 하니? 형, 이카로스 M이라는 게 뭐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게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게임이라도 한번 해보고 좀 혹시 우리 게임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게임을 많이 해보셔라. 네, 리포트 죽어라 열심히 쓰지 마시고 게임 나온 베타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감을 대충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NC소프트 리니지 그 에볼루션 게임을 제가 딱 베타로 해본 순간 이거다 했거든요. 아 그때 오르더라고요 확실히. 게임의 촉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게임에 한번 해보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래도 이메이드는 현금 많은 기업. 예, 2,300억 정도 현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좀 버티다가 다시 주가 반등 기회 주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윤병호 대표님. 예. 이메이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이 위메이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랑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계 좋아하는 게임들 많이 만들어요. 예,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중국 제재가 아직도 안 풀렸어요. 게임 업종만. 예, 다른 데는 이제 우리 그 단체 관광이라든가 상하이를 비롯해서 이제 하나씩 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위메이드 자체는 이 게임주 자체는 아직 그 중국 쪽에서 풀리지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중국의 텐센트도 자국 정부한테 제재를 받고 있어요. 예, 게임 예. 때문에. 네, 요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 쪽의 어떤 그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예, 그 풀어주는 예, 그런 네. 그림이 나와줘야 위메이드의 또 최근에 그 상당히 기대가 되는 수익원이 네.
그 라이센스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라이센스비 받죠. 예, 중국 쪽에 이제 여러 게임 업체에 게임을 설계해 주고 만들어 주고 해서 받는 그 라이센스. 직접 중국에 진출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수익이 상당히 기대가 됐었는데 아직도 사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예. 지금 이번 주에 장수성 이번에 여행 풀렸거든요. 풀렸는데 이 세월하네요. 이거 언제 다 풀립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상하이 그 여행사 좀 풀렸고 이번 주에 장수성 풀렸는데 이러다가 뭐 지금 6개 7개 풀렸거든요. 도시가 중국 전체 다 풀리려면 아직 한 세월입니다. 한 세월. 일단 양재치 특사 다시 한번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소환해서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좀 한 소리 듣고 와야 좀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정호영 대표님 이 이메이드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한 코멘트나 혹시 이제 주가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좋은 종목이에요. 예, 저도 네. 이 종목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7년 전에 거의 바닥권일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 등락을 이제 거시적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그 오늘 그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그 리포트잖아요. 네. 근데 딱 그 우리 김본이 말씀하신 거 딱 들어보니까 딱 오더라고요. 이분 얼굴 안 봐도 알아요. 경력 되신 분이에요. 초짜가 아니니까 그렇게 리포트를 쓰죠. 지켜봅시다. 네. 아, 초짜도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직설적으로 매수하라 이게 네. 얘기는 피하면서 사실상 매수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네. 근데 높아질까 너무 높아요. 네, 지켜보자 그래도. 네, 좀 네. 높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저도 뭐 개인적으로 증권사에 있는 분들 좀 많이 알아요. 아는데 저는 항상 저도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자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증권사에 있어도 나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조직 자체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만드는 부분이다. 뭐 투자 기관에 또 애널리스트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쓰라고 해서 쓴대요. 근데 위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주관적으로 이게 독립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신중을 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증권사에서 그렇긴 합니다. 저기 셋사이드 리서치 팀에 계시는 분들이 소신껏 리포트를 써서 가져가면 영업이 안 된다고. 너 지금 누구 죽일 일이냐? 그러면서 위에서 눌찍어 누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켜보자 그랬으면 좀 목표주가 한 10,000원 정도 낮출 수 있잖아요. 15,000원 정도 낮춰줬으면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가끔 외국계 증권사가 멋있게 한번 리포트 딱 내요. 현재 주가 반토막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게 이게 튀잖아요. 이게 또 멋있어 보이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메이드 하나금 투자만 낸 게 아닙니다만은 제목하고 목표주가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저 같은 윤 대표님 같은 개인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월급쟁이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색깔 못 내요. 근데 그것도 욕하기도 좀 한계가 그렇죠. 있어요. 왜? 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두 분 다 똑같아요. 네, 그렇죠. 주관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좀 분리주의가 아니라 융합주의 문화잖아요. 문화 네. 자체가 무슨 얘기냐. 일과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게 다 동일시해버려요. 서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그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전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뭐 주식 전문가 뭐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다만, 개인 전문가들은 자기 소신껏 이걸 자꾸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이제 차이가 좀 있네요.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셋사이드 리서치에 잠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무 시간이 거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 주에 한 100시간씩 일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니어로 일할 때 주어라 데이터 핸들링만 하다가 의견이라는 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 물론, 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오래 하신 분들이라, 뭐, 인정은 합니다만은, 그 힘든 거 다 겪으시고 올라오신 분들이라, 인정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제목은 그래도 좀, 제목하고 보니까 좀 맞춰서 해보자. 뭐,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래도 현금 자산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한번 지켜보자. 예, 이런 얘기 드리고, 우리 정용 대표님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부분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리포트가 이제 틀린 거 말고요. 틀릴 것 같은 거.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틀릴 것 같은 리포트. 오늘 윤병호 대표님이 또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예,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예, 추천한 목표가가 17만 원입니다. 예, 아. 2018년 8월 13일 때 예, 나온 보고서예요. 이분이 리포트를 상당히 길게 쓰셨어요. 또. 예, 예 아. 길게 썼고요. 또 고생했습니다. 예. 이거 만들면 얼마 고생했을까? 예, 예, 이제 보통 그 중형의 보고서 그러면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예. 예, 보고서 정도를 예. 이야기하죠. 근데 이 17만 원이라는 이 가격을 우리 아 17만 원 했군요 이분이 네. 아이고야 조금 날짜는 되긴 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네. 그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지켜보고 있나 보네요. 예, 예. 이 현대글로비스의 자체적인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예. 이제 그 시장에서는 지금 그 경영권 승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 현대글로비스 배제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그래도 현대차 그 경영권 승계에서? 근데 현대글로비스에 그나마, 네. 그나마 그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네. 그 이제 현대차 그룹의 그 3사 하면은 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잖아요. 모비스. 네. 네,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만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글로비스, 이제 글로비스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려고 만든 회사니까. 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직 비상장 회사인데, 옛날에 네. 삼성으로 비교하면은, 예, 현대, 어디죠, 네. 거기, 용인에. 어떤, 아, 에버랜드. 예, 에버랜드 식으로. 네. 에버랜드도 비상장으로 이제 그. 원래 있죠, 예, 가지고 왔었던 그 기업이었는데요. 그걸 모태로 해서, 예, 오늘의 이제 그 삼성물산이 이제 탄생이 됐던 거고요. 네.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그림을 연상을 해본다라면은, 예, 그, 정의선 씨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예. 글로비스니까. 아니, 글로비스보다 지금 비상장입니다. 예. 예. 예, 그거, 아 제가 지금 회사명을 예. 잠깐 까먹었습니다. 예. 예, 그 회사하고 어떤, 예, 합병의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 합병하는 예, 거. 희석하기 위한. 그 삼성물산과 예.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약간. 예, 예, 그런. 예, 뭔가의 꼼수. 예. 예, 근데 글로비스가 이제 그런 면에서 승계 작업에 대한 부분만 나오면은 예. 글로비스가 전혀 다른 거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떠요. 네. 이 종목이. 예, 이런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전부 다 이제 승계 작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었던 건데 네. 어떤 기업 가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 밸류의 차이는 없는데 이제 승계 작업 같은 것만 나왔다 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그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삼성 그 그렇죠. 예, 제일 모직하고 예, 삼성물산하고의 합병 때.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도 뭐 지도적으로 펀드들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로 봐서는 현대 글로비스가 승계 작업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예, 보여진다. 예. 해서 예, 철저하게 그 그 기업의 펀더멘탈, 다시 말해서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어떤 가치 같은 그 자산 가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 뭐 완전히 그 하락 추세 중에 잠깐 올라왔었던 구간에서 나왔던 이런 보고서다. 네. 그래서 그게 꼭지네요. 예, 이게 틀릴 것 같은 리포트로 제가 한번 지금 한 절반 틀렸네요. 이미 절반 틀려 이미 절반 틀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현대글로비스 어차피 일간문화중개사 대상 기업이에요. 예예예. 예, 예. 이 지분 20%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어차피 지분 팔아야 되는데 대주주 지분 팔면은 누구한테 가겠냐? 개인들이 뭐 받아서 돌고 퍼진 주식이 많으면 가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오는데요. 우리 정우현 대표님, 우리 그 현대글로비스 이 현대차 승계 작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기업 가치가 뭐 떨어지진 않죠.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이거는 뭐 크게 보면 자동차 업종, 뭐 좁게 보면 현대차 그룹 그 실적하고 거의 연동되잖아요. 아, 너무한데.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본다 그러면 좀 전에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로만 보는 게 더 나은데 이제 어떤 무슨 테마주처럼
유수남 같이 이제 연동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해주셨고요. 네, 우리 윤병호 대표님 또 어떤 예, 말씀? 지난번에도 또, 제가 예.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사지 말자의 제 1번 조건이 제가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그 중심 수급에 중심 수급에 안 돼. 예, 그거를 기준해서 제가 종목을 발굴하겠다. 지금 현재 예, 수급 안 좋아요? 현대그룹 보니까 가장 좋지 않습니다. 예. 지금 가장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예, 연기금과 투신, 보험, 국가지자체 그 중심 수급들은 아주 그냥 지속매도 중이에요. 주기차게. 연기금 예. 뭔가 냄새 맡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우리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냄새 맡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지금 전체 수급을 한번 제가 봤는데요. 최근 며칠 온통 파란색이네요. 네. 다 유일하게 빨간색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열심히 사고 계십니다. 네. 열심히 사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현대글로비스 제가 봤을 때 틀릴 것 같은 리포트 중에 하나로 꼽아보셨는데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후속 리포트 언제 나오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 어디 증권사죠 여기가? 네, 증권사가 잠깐 제가 못 봤네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예. 네. 17만 원. 심혈위에서 15쪽짜리 리포트 내주셨는데 후속 리포트 좀 더 밀리면 후속 리포트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또 좋은 리포트 한번 그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펀펀한 증권사 리포트 이제 끝내고요. 자, 이 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죠. 이 주식 사지 마랍니다. 자, 우리 정호연 대표님. 정호연 대표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이 주식 사지 마라. 어떤 종목이 있나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나왔습니다. 아, 정호연 대표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나오셨고 네. 임병호 대표님이 CJ 가지고 나오셨네요. 우리 정호연 대표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봄부터 이렇게 한 10종목 정도를 시리즈로 제가 계속 쪼아댄 게 있었어요. 근데 정말 다 내려갔습니다. 아, 네. 그 중에 하나였나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종목이 주식선물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없네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 뭐, 다 증거가 있어요. 이 서울교대 TV에서 제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니까, 이 종목이 60만원 그 전후였을 때, 그때 제가 보유자들은 싹 던지고, 주식선물 매도가 없는 게 너무 아깝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급락을 해줬죠. 근데 왜 이걸 꼽아봤냐? 첫 번째 여전히 고평가돼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많이 고평가돼 있다. 7만 5천 원짜리예요. 그럼 아직도 고평가됐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악재 발생 가능성이 여전해요. 아직까지 해소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단순하게 이 종목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식시장 외적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차트상으로 여기서 더 안 가도 크게 불만이 없어요. 잠깐 차트 네. 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설경제 TV 출연해서 바로 여기서 얘기했어요. 있는 사람 완전히 다 던져라. 완전히. 그리고. 책꼭지네요. 예. 네. 주식선물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대박 났을 텐데, 이거. 예. 네. 네.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막 온갖 유순하고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 판단으로는 뭐 단기 매매는 굳이 반대 안 하는데 중장기 매매는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의 개념.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는 거죠. 아,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예,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저는 20년 동안 그거 주장했던 사람인데 초보자들이 보통 결과론에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과를 뭐로 가든 몇 수익 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예. 보통 한 방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운이 좋으면 버티는데 운이 없다가 이제 한번 끝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의 측면을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매도 사인 낼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3.7% 올라가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세계감리 이슈 관련해서 이제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간 게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회계 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IFRS 쓰고 있거든요. 회계 기준은 IFRS 쓰고 있는데 이 IFRS가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해요, 되게. 이 회계 기준이 되게 모호하고 경영자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회계 기준이라서, 원래 우리나라 예전에 쓰던 코리아 갭이 되게 보수적인 회계 기준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이명박 정부 때 바꿨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바꿨는데, 기업들한테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죠. 왜냐? R&D 한 거를 내가 자산으로도 잡을 수도 있고, 비용으로 떨굴 수도 있는데,
그걸 무조건 경영자 판단에 맡깁니다. 그 회계 기준 자체가. 근데 그 전에 이제 코리아 갭에서는 R&D에서 리서치는 전부 다 비용으로 잡고 개발은 자산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규정이 있는데 그냥 규정이 아직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IFRS가 그것 때문에 경영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 거 전부 다 자산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많이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가 됐었고요. 우리 윤명호 대표님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제가 이 프로그램 출연해서 네. 네, 처음으로 우리 평택촌놈님하고 네. 좀 상반된 의견을 좀 드려야 되는 예, 예. 그런 종목으로 제가 예, 지금 보이는데요. 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 사실 그 바이오 그 시밀러 제품을 생산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이제 막 했죠. 예, 이제 막 태동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삼성에서, 그런 그 기술을 완전히 습득을 해서 삼성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술 부분은 바이오젠 거예요. 바이오젠에서. 네, 바이오젠에서 이제 그래서 걔네들이 스톱옵션으로 지금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경영권도 이제 공동 경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그 들어오는 수주 물량이 가히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거품을 물어도 크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3공장까지 이제 완공이 돼서 거의 3공장도 거의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4공장까지 이제 지금 다시 예, 신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그 삼성에서 대규모 그 투자금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네. 25조 원이 예, 그 IT라든가 예, IT가 아니라 저 예, 5G라든가 예, 바이오 쪽으로 투자할 그런 가능성도 크고요. 예, 그래서 예, 요 종목은 물론 뭐 지금 위험한 상황이 상당히 있죠. 제가 이거를 35만 원대부터 지금 몰고 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요거 이 우리나라 지금 그 주식 중에서 50만 원대 지금 가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100만 원에 제일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 예, 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근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제표 봤을 때 좀 심한 부분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재무제표 부분이 어떻게 나중에 인정이 되느냐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뭐 저도 송도 공장 한번 가봤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 가봤는데 역시 돈 있으니까 금방 만들더라고요.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예, 축구장 몇 개 규모죠. 네, 근데 이제 예,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 상에서도 상당히 좀 말도 안 되는 그 재무상태표를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재무표가 믿고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끔 해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증권사에서 주로 보는 시각은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악재에 민감하다. 악재에 민감하지 않다. 이제 다시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는 둔감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재 악재가 나오는데 호재만 보고 갈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방이 주가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약간 좀 솔직히 좀 궁금한 그런 네, 종목이긴 합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병호 대표님이 가지고 나온 이 주식 사지 마라. 뭐 CJ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CJ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글로비스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장에 지금 그 주식 선물 138개 종목 중에서 가장 그 수급이 안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다. 예. 막 거의 수급 최악이네요. 예, 최악입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요 CJ 오너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또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네. 거의가 매도 보고서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아, 이거 매도 보고서가 나왔나요? 예, 이거 아주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전 증권사 왠지 올 것 같은데. 예, 매도를 부르고 있는데. 이러면 왠지 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이거. 네. 나 많이 불안합니다. 이런. 네. 자, 수급은 네. 미래의 실적이고 모멘텀이다라는 말을 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주가 하단 에서 예, 이제 지금이 하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예, 중간에 어떤 그큰 매수봉이 나오면서
강대양봉이 나오는 날 그 기준봉의 하단을 깨지 않는 예, 그런 흐름으로 갈 때 그때나 돼야 예,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이거 쉽게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예, 예, 그런 지금 현재는 얘기를 예, 네버다 네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 오늘 이제 CJ도 보셨는데 우리 종호 대표님께서 CJ 뭐 의견은 또 어떠신가요? 혹시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또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왜 그러냐면 과매도 국면만 딱 지나고 그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제 기술 투고 적정 주가를 딱 찍어 보니까 예. 48만 원짜리가 나와요. 아 48만 원. 그러니까 저평가는 그건 맞아요, 맞는데. 네. 우리 지주회사가 약간 저평가된 경우가 네,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팁 하나 드릴게요. 나는 업종도 종목도 고를 줄 모른다. 근데 상승장에서 뭘 사느냐 모르는 분들은 지주회사 사면 돼요. 아, 지주회사 몇 개 사면 돼요. 그러면 지주회사는 1등은 못해도 같이 올라가요. 예. 왜냐하면 아니, 여러 개의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나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몰라. 그럼 지주회사 사면 됩니다. 간단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 매매는 기술적으로 좀 더 윤 대표 말씀하신 대로 급락 나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보고 네. 또 중장기 매매는 더 쌀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평가된 건 맞는데 사실은 우량주 중에서 그런 종목도 있어요. 지금 7분의 1, 10분의 1인데도 더 떨어진 게 있어요. 아, 왜? 그렇죠. 수급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수급이 꼬이면 네, 뭐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주식투자 1번 격언이 뭐냐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거거든요. 수급 나쁘면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 없다. 일단 이 종목이 좋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걸 인식하되 타이밍을 잘 나중에 포착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주식 사지 마라 하나 있는데 대두 하나 있습니다. 대두 있는데 이거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요즘에 나왔죠.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중국 돼지들이 많이 죽고 있답니다. 대두를 먹을 돼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럼 주식선물 매도 종목 투자에 대한 우리 정호윤 대표님께서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제목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윤 대표님 꼭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하고 네. 포스코 캠텍 지난주에서 똑같이 했고요. 이번주는 한미사이언스 같이 제가 이제 추가했습니다. 주식선물 매도 종목으로. 네, 매도 종목. 한미사이언스 네. 포스코 캠텍 꼭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윤호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예, 네, 주식선물 매도 종목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주식선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 금융당국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식 선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예, 교육이 있어야 되고. 지난 정권에서 네. 만들어 놓은 그 금융제재, 네. 예, 금융의 어떤 그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개인 투자자들은 해치도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인지 주식 선물을 한다는데 왜 옵션을 공부해서 옵션을 시험을 봐야 되고 해외 선물을 공부해서 해외 선물을 시험을 봐야 되고 지수 선물을 공부해서 지수 선물을 왜 그거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 선물을 한다는데요. 네. 파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만 하면 되지 그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시험 보기가 시험 합격하기가 그래서 금융당국의 지금 전체 직원들 지금 시험 한번 당장 보시면 절반 이상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난이도도 조절해 주시고요. 아니면 아예 없애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국내 주식선물을 하는데 굳이 전체 파생을 갈 필요는 없다. 예, 거기에다가 네. 지금 그 해외 선물은 전혀 시험 같은 거 없습니다. 교육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계좌만 뜨면 돼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주식선물 왜 시험을 보고 왜 제재를 왜 받아야 되죠? 저는 그 시험도 필요 없다고 봐요. 예, 그 시험 필요 없죠. 합격한다고. 돈 버나요?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정호영 대표님이 매주 나와서 아주 엄청난 종목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볼 수가 없어요. 시험을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국거래소에서 네. 이제 막 이렇게 파생 상품 진입장벽을 좀 높여놨는데 덕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 다 지금 해외하고 있습니다. 네, 수수료 다 나가고 해외 거래소에다 수수료 많이 갖다 네. 맞추고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 잘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재 앵커님께 바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세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실 분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잠시 뒤에 톡스타 2부가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역시나 한 시간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종목 상담 아직까지 남기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 023153의 2611번, 2612번 통해서 접수해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의 개인 톡방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상담 신청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톡스타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2시간 동안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은 잠시 뒤에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2부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